내가 은사님 엄마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엄마 돈 받으시면 좋아서 엄마 호호호 하신다고 정강 씨가 연결했다기에 짐작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 은사는 이제 겨우 28이야. 그쪽은 가정도 있고 애들도 있고 나이가 몇인데 결혼도 안 한 어린 걸 꼬셔서 그 짓거리래.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몫 받아야겠어요. 얼마 줄 수 있어요? 네 짐이야. 꺼져. 실장이 무인태에서 형님 봤다. 무인태? 누구랑? 여자. 그냥은 안 되지. 누나가 용돈 좀 쏴주면 나도 바로 쏴줄게. 맞네. 알아보겠네. 고구마 씨 남편 맞죠? 그렇습니다만 누구십니까? 저 기억 안 나세요? 오래전에 본 적 있는데 그쪽 결혼하기 전에. 근데 무슨 일로? 나이도 겁나 많은 여자가 우리 애아빠 총각 때부터 꼬셔가지고 얼마 이혼까지 했고 지금 재결합하려는데 또 만나네요 이것들이. 그쪽이 해결 못하면 내가 직접 해요. 그쪽 애들도 둘이나 학교 다니던데 무슨 말인지 알죠? 어른 문제는 어른끼리 해결합시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 돌아가세요. 마누라 관리 똑바로 하세요. 이런 거 보고도 연락 안 받는 사람 처음 보네. 누구세요? 접니다. 고서방입니다, 장모님. 이런 나쁜 놈. 무슨 낯짝으로 여길 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찾아와. 그년하고 살림까지 차렸지. 아닙니다.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내 눈으로 봤는데. 니들 하룻밤 장난질에 한 사람 인생이 망가졌어. 내 자식 집 뭉개놓고 네 연놈들이 잘 될 것 같아. 가자. 니네 집 가서 어디 한번 따져보자. 장모님 따. 이러시지 말고 저랑 얘기해요. 따라와. 장모님 나와보세요. 나와보시라고요. 아니, 쫓아와서 사과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뭐하는 거예요? 옷 꺼내지고 왜 이래? 그쪽이 이랬어요? 네! 내가 그랬습니다! 세상에! 난 그 집 딸 손댄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남의 자식 이렇게 쥐어뜯어 놓을 수가 있어? 아프다는 사람이 기운도 세! 애미나 딸이나 쌍스럽기 짝이 없어! 머리 받아. 아무도 없다고 얕잡아 보지 마라. 나 안 죽었어! 죽어서 귀신이 돼서라도 꼭 복수할 거다! 깎아놓고 그 집 딸이 잘했어 봐. 우리 차원이가 딴 여자한테 넘어가나? 조용히 해! 사부인 죄송합니다. 지금 미붕의밀 어떻게... 뭘 기다려 아들. 이게 뭔 소리요? 둘이 같이 살아? 아닙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맞아! 난 모르죠. 아닐 거예요. 서류 정리도 안 됐는데 무슨 은강이가 미풍이 챙겨주러 한 번씩 갔나 보네요. 원래... 봐요. 지 자식도 친구한테 맡겨놓고 어디서 큰 소리야. 뭐요? 야! 너 때문에 이게 뭐냐? 우리 집까지 쫓아와서 지금 한바탕 뒤집는다. 너 하나 때문에 이게 뭐냐? 집까지 드나든다며? 미풍 엄마 나가니까 얼씨구나 들어와 사는 거냐? 아니에요 사모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너 어딜 감히. 우리 차원이랑 넌 급이 달라. 뭔 말인지 알지? 은강아 잠깐 보자. 어. 진짜요? 형수님이 쫓아가서 1억 달라 그랬대. 세상에 위자료라는 게 왜 있냐. 넌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은사님. 사장님이 전해준 돈요. 엄마 주세요. 짐작하셨겠지만 돈 안 주면 해결 안 돼요. 은강 씨 고마워요. 인사드리려고 드린 거 아니에요. 이래야 내 동생만 편할 것 같아서요. 아무것도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잘 지내고 있겠거니 하세요. 은강 씨도 힘들죠. 기대하지 말아요. 천한 본심까진 모르지만 나 포함해서 남자들 대부분 비겁하고 이기적이에요. 여자 때문에 가정 깨는 남자 드물어요.
남잔 그래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그중 제일 큰 게 자식이고요. 현실이 그래요. 그냥 가보려고요. 그 끝이 어딘지. 날 무시하고 짓밟는 사람들한테 이대로 죽어주고 싶지 않아요. 이미 여기까지 온 거 그냥 가보려고요.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제도 나갔잖아. 요새 왜 그리야? 애들 새학기 되면 바쁘다고 친구들이 보자 그래서요. 너 나이한테 물어보고 있는 기여. 저가 누가 보면 바람난 줄 알겠어. 지금이요? 저 설악산 가려고요. 급한 일이요? 대청봉은 왜? 마음이 힘들 때 한 번씩 넘거든요. 사이놈이 꼬신 아가씨 정리 잘 되신 거죠? 싸가지요. 각서쓰레도 안 쓰고 부모한테 가자고 멱살을 끌어도 안 돼야. 도둑놈이 못된 거지. 은젠 상관자도 혼내주라며. 누가 보면 걔 아버지인 줄 알겠어. 근데 아들한테 붙은 게 문제예요. 그 부모 찾아가려고 쉬었는데 부모가 없디야. 고아래요? 부모가 있다는 것 같았는데 느닷없이 없다고 딱 잡았대. 아들의 집도 드나드는 눈치고. 그래서 말인데 인사야, 내 아는 동생. 처음 뵙겠습니다. 조은강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반갑기는. 앉아. 내가 말이요, 속이 터져서 잠이 안 와. 그래서 말인데 둘이 자네도 조가지? 조가 아니고 주요. 제가 주대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주가요? 난 여태 조가로 알았구만. 둘이 묘하게 닮아 보여서 말이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회장님, 이런 건 단둘이 해결 보는 게 효과적이거든요. 회장님 먼저 들어가세요. 그래요? 말 잘 듣고 그대로 샤. 실 안 봤으면 좋겠어. 10만, 100만, 1000만, 1억. 전부 엄마 때문이야. 엄마 선에서 해결했어야지. 적어도 자식들은 모르게 했어야지.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만들었어. 우리한테 돈 없이 해줄 게 없으면 돈 안 되는 사랑이라도 줘봐. 내가 왜 집에서 말 안 하는데.
이게 정말이야? 우리 자식들 우리가 너무 몰랐다. 내 자식 내가 제일 잘한다 했는데 집에서 날 딱 마주친 순간 딴 사람 같듯 주저앉았을 텐데 얼른 모른 척하는 거야. 이미 몸에 뱄어. 그렇게 사는 게 몸이 벌써 진자동이야. 은강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것 같아. 우리 딸들이 밖에서 어떻게들 살아냈는지. 없이 살아서 그래. 눈치라도 빨라야 밥이라도 얻어먹으니까. 갈 말도 없고 갈 데도 없어서 무작정 강변으로 가서 그 영감 부추겨서 상간녀들 혼내줘야 된다고 은선이 잡으러 다니고 은강이 잡아 족치라 그러고 오피스텔 너머에 은산이 있었다 생각하면 지금도 아득해. 애비하고 딸이 그런 식으로 맞닥뜨리는 게 말이 되냐? 결국 오늘로 은강이를 마주쳤어. 저들이 저 어쩌면 좋냐? 나 진짜 돌아버리겠다. 자기 잘못 아니야. 내 잘못이야. 그 집에서 일하면서 내가 입방정 떨어서 내 딸들 사지 속으로 몰아냈어. 내가 내 딸들 망친 거야. 나 같은 건 엄마 자격도 없어. 우리가 이럴 줄 알았냐? 우리가 기운내야 저것들도 살아낼 거 아니야. 알았어 엄마. 은선이 데리고 갈게. 어서 와 우리 딸들. 안 울기로 해놓고. 이게 다 뭐야? 네 엄마가? 여태 풍선 불었다 야. 뭔 개소리야? 식구끼리도 뻥치냐? 이 불다가 힘없어서 바람 놓는 거 사왔어. 이쁘다. 언니가 풍선 좋아하는데. 어, 앉아 앉아. 안 무너져. 앞으로 10년은 깐딱 없겠다 야. 앉아 앉아. 야. 샴페인도 샀다. 아이고야. 샴페인 잔. 아무데나 마시면 어때요? 오늘 우리 귀한 딸들하고 파티 한번 하자. 아, 은산아, 아버지가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우린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싹 잊어버리고 새 출발하자. 이들은 누가 뭐래도 내 소중한 자식들이야. 죄송해요 아버지. 이것밖에 못해서. 그런 말이 어딨어. 난 니들 믿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 노릇도 못했고 어른 같지도 않았어. 1억이란 돈 태어나서 처음 봤다. 만져본 것도 처음이고 받아올 땐 좋았지. 이거면 세상 다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기막히고 가슴 아픈 돈 처음 봤다. 이거 잘 갖고 있다가 가게 같은 거 알아봐. 네 앞길 네가 챙겨야지. 이 약물고 살아. 우리 같은 사람은 이까진 일로 안 죽는다. 엄마 손에 돈 들어갔다 나온 건 처음이네. 이 사람
한 번에 바뀌면 안 되는데. 살살. 담배 같은 것도 한 방에 딱 끊어야지. 뭘. 맞아. 애 기분이다. 엄마 오늘 상 차리느라 고생했어. 네. 옷도 새로 사줄게. 늦어도 그거 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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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잘한다. 언니도 해봐. 엄마. 아니 뭐야. 이 누가 양반 속 딸들 아니랄까봐. 당연하지. 내 딸들인데. 얼굴에 이렇게 쓱쓱 바르는 거야. 아, 다 썼네. 응? 나줘, 나줘. 오늘 기분 짱이다. 까짓 거 조대보이 팁이다. 어? 그래. 이 화장품에 팁까지 받았는데 니들 소원 말해봐. 우리 소원 딴 거 있나? 엄마 아버지 안 싸우고 사는 거지. 이제 안 싸워. 확인시켜줘. 누나 한 바퀴만 더 돌자. 벌써 세 바퀴 돌았어. 그동안 안 조대구이 조대구이였어. 고구마 왕창 썩는데. 아우 아파. 빨리 가. 들어가. 사람 만나지 마. 왜? 안 돼? 한 거 나도 해보겠다는데 안 되냐고. 전혀 엄마. 너 바람 필 때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다 내 잘못이다 하고 넘어갔지. 너 바람 필 땐 내가 죽을 것 같더니 지금은 네가 죽을 것 같니? 쌤쌤 비긴 걸로 치니까 하나도 안 미안하네. 그러니까 참견도 말고 봐도 못 본 척해. 말대로 쌤쌤 똑같이 했으니 이런 수모도 내가 감당할 몫이라 생각할게. 날 이렇게 만든 건 너야. 시작은 네가 했어. 안 그래도 갱년기로 힘든데 자식을 둘이나 낳고 산 마누라 그렇게 존심 짓밟아야 했니? 나보다 23이나 어린 기집애 어지간해야 덤벼보지. 나이 드니 나이가 무기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 이제 와서 그만하라고? 당신 마음 이해해. 왜 이러는지도 알아. 미안하다 전혀 엄마. 내가 잘못했어. 이제야? 잘못했다 미안하다 한마디 안 터니 이제 미안해? 진남철 씨, 나랑 결혼 왜 했어요? 나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너네 식구 먹여 살리려고 했어요? 우리 집 재산 탐나서요? 한 대 치고 싶지? 못 치잖아. 우리 아버지 무서워서. 쫓겨나는 거 무서워서. 마음껏 피한 형태. 당신만 불 때까지 모든 해. 왜 이런 앞에서 빤스바람에 춤출 땐 이럴 줄 예상 못 하셨나? 이혼하면 개뿔도 없을 테니 겁나나 보네. 그래. 개뿔도 없는 개털 될까 봐 겁난다. 짓밟고 깔아뭉개고 내 존심 따위 갈갈이 찢어 던지고 힘을 뱉어도 상관없어. 연타만은 안 돼. 우리 애들 눈치 빠르고 똑똑해. 진작에 우리 문제 알고 있어. 잘 됐네. 어차피 이혼하면 알아야 될 일이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평생 속죄하고 살 테니 애들한테 걸리기 전에 끝내. 아이한테 주는 충격과 상처 당신은 모르지. 내가 삼경험자야. 그거 말은 안 돼. 그 생에 이혼은 없다. 이혼 생각 장인어른 개가 되어서 발바닥까지 핥으면서 충성 다 바친 내 인생. 도착. 도착했어? 빨리 갔네. 밤이라 길이 뻥 뚫렸나 봐. 나도 통화해. 잘 자. 뭘이야? 얘 맑게 바로 알아먹고 예의도 바르고 생각보다 참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뭐가 괜찮아? 친구한테 꼬신 게. 아, 꼬실만 하니 꼬셨겠죠. 세상에 일방적인 건 없는 겁니다. 아니 제 말은 세상 이치가 그렇다 이거죠. 절대 찾아가지도 마시고요. 그냥 가만 계시면 됩니다.
끊겠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애들 앞에서 울지 말자. 안 울어. 우리가 기운내야 저것들도 살지. 언니 고마워. 사장님한테 이 돈 갖다줘서. 이 돈 받을게. 이렇게 받는 게 사장님 편할 테니까. 아버지 그렇게 우는 거 처음 봤다. 카페에서 숨어 당한 것보다 아버지한테 들킨 게 제일 창피하고 힘들었어. 나도 그랬어, 언니. 식구들 아는 게 제일 무서웠어. 그렇게 될 것 같아. 모르겠어. 그냥 강물에 떠내려가는 중. 은산아, 앞으로 울지 말자. 엄마, 아버지 울리기 싫어. 약속. 울기 없기. 더러워서 버리는 거니 네가 주워다 깨끗이 씻어서 말려서 두고두고 넣어가죠. 미안합니다. 바람 피려면 제대로 된 거 하고 피던가. 여자 때문에 가정 깨는 남자 없어요. 너는 함량 미달이야. 엄마 할머니가 이모 막 때렸어. 언제? 저번에 이모한테 욕하면서 머리 잡아서 막 흔들면서 때렸어. 이모 막 울었어. 이모 불쌍해. 부인한테 들었어요. 장모님이 심하게 하셨다고. 미안해요. 대신 사과할게요. 차라리 맞고 나니 좀 편해졌어요. 바다 엄마가 방배동까지 와서 난리치셨다는 말 사모님한테 들었고요. 엄마가 한 소리 했죠? 네, 좀. 나 때문에 안 겪어도 될 일을 다 겪고 정말 미안해요.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보고 싶었어요. 신원장 왜? 교수님이? 몰랐어. 부부 동반으로? 가야지 그럼. 내일 봐. 한 교수님이 편찮으시대요. 다섯 팀 부부 동반해서 해마다 교수님 댁에서 모였거든요. 알아요. 대학 때 차은 씨 끌어주신 과장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내일 인사하기로 했대요. 병원으로. 부부 동반이면 같이 가야 하겠네요. 미풍 엄마가 간다고 할지. 가줘야 되는데. 알았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은산이지? 은산아. 끊지 마. 내 전화는 안 받아서 공중전화로 했어. 지금 만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우리 캠핑장 앞에서 기다릴게. 올 때까지 기다릴게. 안 갈 거야. 기다리지 마. 하지 말고. 끊는다. 사장님. 아,
여기까지 오면 어떡합니까? 판 냅시다. 무슨 결판이요? 집은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하나 모를까 봐요? 아버지! 늦었다. 아들인가 보죠? 빨리 가세요. 금방 해결하겠습니다. 너? 아, 누구예요? 아무도 아니야. 아들 맞죠? 아들 맞네! 아들 맞잖아! 술 그만 마셔. 힘들어. 그 얼굴 시뻘개가지고 아주. 택시 타시게요. 아니요. 안녕하십니까. 전 진암철이라고 합니다. 예? 고구마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잠깐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 근처 마땅한데. 다시 저쪽 나가서. 아니요.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만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만 만나고 안 만나고 선택권은 누나한테만 있습니다. 때리면 맞겠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 진작 알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때문에 강제로 헤어졌다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이제는 결혼해서 가정도 있고 무엇보다 애 둘의 엄마입니다. 애들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남자 대 남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들 엄마 선택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누나! 오늘 몇 시에 만날까? 오늘은 좀 바쁠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 오늘 드라이브 가기로 했잖아. 오늘은 안 되고. 빨리 보고 싶은데. 그럼 언제 만나? 내일? 누나, 저기... 옆... 때요? 옆... 전화가 왜 이래? 대근아, 전화가 자꾸 끊긴다. 끊고 다시 걸까? 아니야, 누나! 나중에 통화해! 안 돌려! 대근아, 대근아! 다 왔어요. 왔어요? 같이 가겠대요. 부부동반 계속했던 모임이라. 장을 많이 봤네요. 영수증 주세요. 아니요. 미풍이 간식인데요, 뭐. 저번에도 이것저것 돈 쓴 것 같던데. 어때요? 잘 어울려요? 네. 헤어져 잘 어울리고 딴 사람 같아요. 대충 아 하나 마시자니까 운전대까지. 송별식 너무 거창하다 야. 원두는 블렌딩 원두죠? 미디엄 다크 로스팅된 원두로 부탁해요. 원두는 블렌딩 원두죠? 미디엄 다크 로스팅된 원두로 부탁해요. 에스프레소는 리스토레토로 해주시고 생크림 말고 고체 후라떼 올려주세요.
아, 시럽은 바닐라 1, 헤이즐넛 3이요. 마지막 토핑으로는 초코 파우더 살짝만 뿌려주세요. 아, 이러면 칼로리는 총 얼마죠? 아니, 아니, 됐어요. 제가 찾아보죠. 고마워요. 언니. 약속 있니? 면가발? 아, 이렇게 자르면 어떨까 하고 한번 써봤어. 안 어울려? 어. 언니 폰 봤어. 친구 사진. 딱 이렇던데. 왜 이래 언니? 뭐가 이런 머리 걔가 전세 냈니? 나도 이런 거 입을 수 있지. 참, 나 약속 있다. 차 없어서 불편하지 않아? 이따가 없으면 불편한데. 고마워. 갈게. 타고 가. 연기야, 네 파트너 해주려고 온 거 아니고. 옷 갈아입고 나올게요. 참 힘드네요. 뭔가 상상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요. 바다가 그랬대 차원 씨도 날 이용하네요. 이렇게 돈 몇 푼 주면 아무 때나 쉽게 부를 수 있는 도우미로 보이나 봐요, 제가. 서운할 줄 몰랐어요. 돈 많이 쓴 것 같다 고마워서 그런 건데. 이혼 안 할 거죠. 마치 나와의 관계를 부정하듯 나랑 하룻밤 보낸 거 후회하듯 들통나니 아뜨거라 집 나간 마누라 붙잡으러 다니는 사람. 이혼 서류 내놓고도 나란히 부부 모임에 가는 사람. 오늘따라 가슴 쿵 뛰도록 차려입으셨나요?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었나 봐요. 말하지 않아도 내 속 다 알아주던 사람이 갑자기 이러니 너무 당황스럽네요. 다른 사람 같아요. 차원 씨가 날 다 알아요? 여기서 혼자 술 마시고 있는 나 자신이 참 값어치 없게 느껴졌어요. 초라하고 비참해요. 갈 때처럼 방황하는 차원 씨 보는 것도 힘들고요. 아직도 끼고 있네요. 내가 지금 단호할 수 없음도 이해해줘요.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해결하고 싶은 것 뿐이에요. 이별에도 의식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분이 시간을 갖고 미풍이 문제도 의논했어야 되는데 그런 단계도 거치지 않고 무조건 끊고 가버려서 난감하고 어리둥절해요. 사람 도리는 해야죠. 사람 도리. 이번 생은 쫄망이다 했는데 차원 씨 만나고 백만 개의 풍선이 날아오르는 것 같았어요. 다시 잘 살아보고 싶었어요.
이런 내 의지 같은 건 아무 소용없죠. 내 마음 같은 건 상관없죠. 차은 씨한테 난 뭐였나요? 감정 쓰레기통? 욕망 쓰레기통? 아니면 결혼생활 권태를 달래준 장난감? 은강 씨. 상관없어요. 무엇인지 뭐 어때요? 사람들이 나한테도 하세요. 내 패는 이미 깠고 이제 차은 씨 패를 까야죠. 마지못해 노력하는 건 더 아프네요. 왜 그래요, 은강 씨? 나라고 왜 은강 씨와 미래 상상해보지 않았겠어요? 처음 은강 씨와 밤을 보낸 이후부터, 아니,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 전부터, 그 전전부터, 어쩌면 은강 씨가 마음 보여주기 훨씬 전부터 부림쳤어요. 한번 하나 보면 어떨까? 저런 여자랑 살면 어떨까? 왜 안 그랬겠어요? 그래서요? 그뿐이잖아요. 내가 함량 미달이라 그렇겠죠. 그런 말이 어딨어요. 뒷담화는 말 그대로 뒤에서 하는 건데 사람들은 나 들으라고 앞에서 하더라고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죠. 그만 마셔요. 내가 주사나 하는 걸로 보이나요? 항상 챙겨야 할 사람들 때문에 취하도록 마신 적 없어요. 취한 척 쇼한 적은 있어도 맨정신으로 견딜 수 없어서 마셨어요. 나란히 부부 동반해서 간 동안 둘이 무슨 짓 할까 기막힌 상상만 하는 나 자신이 참을 수 없어 마셨다고요. 은강 씨 제발. 풍선 불다 터진 기분 알아요? 날려보지도 못하고 불다가 터져서 길바닥에 버려져 세상 사람들 발길에 짓밟히는 심정요. 팔릴 쪽은 다 팔렸고 다시 버려진다 해도 상관없어요. 난 이미 클릭했어요. 이제 차은 씨가 클릭할 차례죠. 신기한 씨한테 물어봤어. 네 사무실. 할 말 있어. 술 마셨니? 너한테 용기 낼 만큼. 나 물 좀 줘. 처음이다. 너한테 물 받아 먹은 거. 사무실, 이게 뭐야? 손톱은 그게 뭐고? 너한테 동정 받고 싶지 않아. 난방 꺼서 춥다. 나가자. 영업 끝났는데요. 앉으세요. 좀 늦게 퇴근하죠. 할 말 있어 술까지 먹고 왔다며. 해봐 어디. 오늘은 사람이 없다. 그날 바로 이 자리에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한마디 못하고 당한 건 너한테 죄인이라 그랬어. 죄인인 건 아니? 하지만 네 잘못도 있어. 잘못한 게 있다면 널 믿은 죄겠지. 무시한 거 아니고. 뭐? 믿어서가 아니라 개무시. 내가 저런 거한테 남편이나 뺏기려는 거 보이니? 어린 짝도 없다, 야. 네 친구한테 그렇게 비웃었던 거 기억나? 날 깔아뭉개면서 기득대는 기분 좋지? 누구나 할 수 있는 농담이었어. 너 아니라도. 직원 뜰뜰하다고 잘해주지 말라고 할 때도 왜 친구란 말 못했니? 넌 한 번도 내 친구예요 한 적 없어. 친구라고 하면 말이 길어져서 안 한 것뿐이야. 돈만 주면 부려먹기 딱 좋고 두루두루 멀티를 써먹을 심부름꾼. 그래서 그런 남자 소개했니? 애 둘 딸린 늦딸이 이혼남. 부모 잘 만난 거밖에 없는 네 친구한텐 의사도 소개했지. 너 미안하다도 안 했어. 왜? 그래도 되니까. 그건 나도 몰랐던 일이야. 어차피 안 만났잖아. 나 결혼한다고 커플링도 해줬지. 고맙게도. 날 위해 만든 반지가 아니라 딴 사람 결혼 파토 난 반지. 나 같은 건 9,900원짜리 홈쇼핑 기획상품도 못 되는 거지. 술 추정해? 그 반지는 내가 심혈 기울여 만든 내 작품이야. 누구한테 팔기 전에 내 거라고. 내 걸 준 거야. 결혼할 때 보태라고 1,000,000원 준 건 왜 빼먹니? 20년 동안 이 꼬북 노릇한 값이지. 그것도 싼 값에 후렸지.
국고북로를 네가 자청해서 했어. 심부름 할 때마다 수급이 좋고 합치면 직원 월급만큼 될걸? 그건 너의 오만함을 즐긴 값이지. 너한테 필요한 거 돈 아니야? 너한테 필요한 거 줬는데 그게 이렇게 당할 일이니? 인정해. 떨어지는 콩고물 때문에 네 주변에 서성했어. 그 약자 말고 넌 두루두루 맘껏 날 부렸고 툭하면 불러댔고 네 엄마 네 자식까지 나한테 맡겼지. 출장 갈 때도 날 데리고 다녔어. 넌 비즈니스, 난 이코노미. 이참에 여행한다 생각하라며 공항 짐도 내가 붙이고 네 짐 들고 쫓아다니느라 여행은 꿈도 못 꿨어. 아침마다 깨워주는 모니코부터 네 팔다리 어깨 발까지 주물러진 난마귀의 기미상궁까지, 네 발밑에 꿇어앉아 롱부츠를 벗겨주고 생리대도 챙겨주고 네가 떨어뜨린 젓가락도 내가 주었지. 네가 김치 이러면 내가 저기요 김치 좀 더 주세요, 젓가락도 바꿔주세요. 도움 받을 때마다 고맙다고 했어. 말로만. 네 눈빛은 이런 건 당연히 네가 하는 거야. 딱 그거였어. 난 너네 부부 문제 상담사도 했어. 시댁 문제부터 잠자리 얘기까지. 언제부터 네 자리 넘봤냐고? 친구 대접도 못 받고 짓밟힐 때부터 네가 밝길래 난 꿈틀댔어. 대화 안 된다. 마저 듣고 가. 널 앉혀놓고 몸이 달고 애가 달아 어찌 견뎠냐고? 네가 자극제였냐고 물었지. 아니, 자극제 역할은 나였어. 너네 식구 여행 갈 때도 너네 오붓한 시간 즐기려고 날 애보기로 데려갔어. 종일 어린 미풍이었고 따라다녔어. 그런 날 밤 난 미풍이랑 자고 니들은 니들 방에서 들리던. 미친. 왜 찔리니? 아침에 나보는 거 아무치도 않았어? 미쳤구나. 이제 막 가자는 거지? 나 눈 멀고 귀 멀지 않았어. 넌 나 사람 취급도 안 한 거야. 보통 친구라면 그런 상황 안 편해. 내내 친구 신경 써주고 잠도 친구랑 잤을 거야. 애는 남편이랑 재우고. 변태니? 괜찮다고 한 건 너야. 네 남편이랑 나랑 단둘이 심부름 보낸 게 몇 번이니? 넌 나 경계도 하지 않았어. 네 오만함이 스스로 당한 거야. 아니야? 종강, 어떻게 주둥이 놀려도 넌 20년 친구 남편 꼬신 상간녀야. 꼬신 건 내가 했지만 행동한 건 네 남편이지. 넌 그게 존심 상한 거고. 건방지게. 내가 차원 씨랑 썸 타는 거 너 알고 있었어. 몰랐어. 알았어. 야, 차원 씨 네 타입이지. 처음 보자마자 전봤다고 연애하고 이사천리로 결혼까지 했지. 나하고는 속도 자체가 달랐어. 친구라면 한 번은 물어봤어야지. 혹시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니? 난 눈 번이 뜨고 공들이던 사람이 네 사람이 되는 걸 지켜봐야 했어. 썸은 너 혼자 탔지. 미풍 아빠는 기억도 못하던데? 못하는 척하는 거지. 남자 모르니? 진실을 말해줄게. 나 아니라도 네 차지 안 됐어. 그랬겠지. 그리고 내가 한 건 죄가 아니지만 네가 한 건 죄야. 번지수 제대로 짚어. 번지 찾으러 온 거 아니야. 한 번도 못했던 말 수림을 빌려서라도 하고 싶었어. 우린 친구인데 넌 맨정신에 할 말 다 하고 난 술이나 마셔야 한다. 넌 다 가졌지. 구두도 가방도 명품, 집도 명품, 부모님도 명품, 남편까지 명품. 네가 되고 싶어. 네 향수도 뿌리고 네 로브도 입었어. 풍선 연락에 불다가 내 산소가 빠져서 네 남편 꼬신 거 아니야. 어쩌면 차원 씨가 아니라 네 남편이라 탐났던 것 같아. 너무나 간절하게 네가 되고 싶어서 너처럼 하이힐에 미니스커트에
가발도 써보고 너처럼 커피도 시켜봤지. 의사 친구 남편 꼬셔 신분 상승하게? 꿈 깨셔. 넌 발버둥 쳐도 내가 될 수 없어. 까불지 마. 너 잘난 거 없어. 부모 덕이지. 내가 살아온 거 알면서? 나 이 자리까지 오려고 이 악물고 노력했어. 알아, 너 애쓴 거. 하지만 우리 둘 차이점도 알지. 네 덕분에 살짝살짝 맛본 너의 세상은 너무나 달콤했어. 지옥 중에서도 제일 고통스러운 자리는 유황불 활활 타오르는 자리가 아니라 천국이 제일 잘 보이는 자리라며. 이런 걸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한대. 차라리 널 몰랐더라면 그날 내 발밑에 굴러온 립스틱을 줍지 않았더라면. 애초에 상대가 없었음 박탈감도 안 느꼈을 텐데. 난 태어나면서 포기하는 법부터 배웠고 모든 욕구를 찾는 법부터 배웠어. 그만큼 들어줬으면 됐다. 어떤 세제로도 지워지지 않는 상간혈딱지 흔적처럼 붙이고 살라며. 그러고 싶어도 꼬부는 그럴 힘이 없다. 종종 뼈채 썰어 새꼬시를 쳐줄까, 오징어 씹듯 잘근잘근 씹어줄까. 네 맘대로 해. 대신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도 한번 네가 돼서 살아보면 안 될까? 무슨 뜻이야? 알잖아.